오도리 썰툰.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. 파충류를 좋아하는 한 여성이 있었다. 여성이 기르던 비단뱀이 평소에 또아리 모양으로 몸을 틀고 주인 옆에서 잠들다가 언제부턴가 항상 주인 옆에서 몸을 쭉 곧게 일자로 길게 펴곤 잠드는 것이다. 주인은 혹시 이상이라도 생긴 것이 아닌가 싶어 수의사와 상담을 했다. 그러자 수의사는 크게 놀라며 한시라도 빨리 뱀에게서 떨어지세요 라고 말했다. 그 이유를 들은 여자는 경악했다. 얼른 가야 돼, 아들. 안 가면 늦어. 빨리 가야 된다니까. 너 진짜 자꾸 이럴래? 그래도 나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. 그러자 엄마는 더욱더 큰 소리로 말했다. 안 그러면 엄마 혼자 가버린다. 진짜 가버려? 나는 울컥해서 소리쳤다. 가버려. 너무 크게 소리쳤나?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며 수군거렸다. 엄마는 내가 이런 식으로 끊어버리니 기분이 상했나 보다. 엄마가 날 내려다보는 것이 느껴졌다. 소름이 끼쳤다. 나는 얼른 엄마에게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고 저편으로 달려갔다. 옆이 바로 강이어서 속이 조금 울렁거렸다. 엄마는 나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달려왔다. 하지만 발목이 돌에 걸려 나는 넘어지고 말았다. 그걸 놓치지 않고 엄마는 이렇게 중얼거렸다. 너 버릇 좀 고쳐줘야겠어. 엄마랑 같이 가야 돼, 너? 그러면서 엄마는 나를 강으로 밀쳤다. 다행히 나올 수는 있었다. 그렇지만 찝찝했다.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어딘가로 전화를 했고, 엄마는 이제 말을 잘 들을 거라며 큰 기대를 했다. 첫 번째 이야기. 뱀이 자기 몸을 일자로 곧게 피는 행동은 먹이를 통째로 삼킬 수 있는지 아닌지 길이를 재는 행동이라고 한다. 뱀은 주인을 먹으려고 길이를 재고 있었다. 두 번째 이야기. 엄마는 이미 죽은 귀신이다. 즉, 아들만 엄마의 혼을 볼수 있는 것이다. 아들이 강에 빠졌을 때는 혼만 빠져나오고 죽은 것이다. 기대를 한 것은 아들도 죽어 입장이 같아졌기 때문이다.